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27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솔로몬 시리즈 오늘은 왕의 지혜를 함께 같이 묵상하시겠습니다. 본문은 열왕기상 3장 27절과 28절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등극하며 드린 기도는 진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런 기도의 결과로 그는 듣는 마음, 분별하는 지혜라는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을 받습니다. 3장 12절에서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상기하고 싶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이런 특별한 기도의 응답을 약속받은 솔로몬은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앞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솔로몬 왕은 이 꿈을 그냥 평범한 어느 날 밤의 꿈, 우리가 보통 꿀 수 있는 그런 견몽, 개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응답하시기 위한 특별한 계시의 꿈으로 이해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잔치까지 열어 그 감사한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가 이런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임을 증명하는 역사적 세계의 재판 사건이 이제 열립니다. 이것이 바로 열왕기상 3장 16절 이하 27절에 기록된 우리가 잘 아는 두 매춘부 여인의 송사 사건, 죽은 아이를 둘러싼 송사 사건입니다. 이 재판 사건에는 이 소송에 관여한 변호인이나 다른 법정 대리인도 없었고 또 밤중에 두 여인만 있는 자리에서 일어난 사건이어서 증인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해결이 난제일 수밖에 없는 어려운 소송 사건이었습니다. 그날 밤에는 이제 달리 손님도 없었던 예루살렘 홍등가 어디에서 일어난 창기들의 처소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었습니다. 두 창녀의 갓 태어난 두 아들들만 그 처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아기를 품에 안고 있던 한 여인은 아침에 깨어서 충격적 발견을 하게 됩니다. 자기 품에 안고 있는 아들이 죽어 있었던 것입니다. 엄마라면 누구나 본능적으로 자신의 아들을 인지합니다. 그런데 아침 햇살에 비춰본 창기의 품에 있던 그 죽은 아들은 자신의 아들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이 여인은 진실을 파악했습니다. 저 옆에 있는 친구 여인이 밤새 아들 위로 부주의하게 뒹굴다가 아이를 죽여놓고 내 아이와 바꿔치기를 한 것이라고. 하지만 그 여인은 완강하게 자기 주장을 펼칩니다. 본문 22절을 함께 읽습니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네 아들이요
산 것은 내 아들이라 하여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자, 과연 두 여인 중에 어떤 여인이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재판관인 솔로몬 왕에게 중대한 테스트였습니다. 솔로몬 왕은 과연 공정한 판단으로 지혜로운 왕답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간단하고 명쾌하게 솔로몬이 이 사건을 해결했는가를 말입니다. 왕은 신하에게 칼을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선고를 내립니다. 자, 25절입니다. 읽습니다. 왕이 이르되 사나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고. 그러자 그 아이의 진짜 어머니가 바로 반응을 보입니다. 왕이시여, 그렇게 마옵소서. 저 여자에게 이 산 아이를 주십시오. 하지만 다른 여자는 내 것도 되지 말고 내 것도 되지 말게 왕의 팔견처럼 나누자고 말합니다. 이제 누가 이 살아있는 아이의 어머니인 것은 명확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27절에서 왕은 지체 없이 다시 선고를 내립니다. 함께 읽습니다.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나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 어머니니라 하며. 솔로몬은 모성의 본능을 자극하여 눈부신 통찰력으로 여인들의 마음을 시험한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탁월한 지혜의 발로인지요. 정의는 실현되었고 아이는 진짜 엄마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성경은 이 판단의 결과를 마지막 28절에서 어떻게 증언하고 있습니까? 28절입니다. 읽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보밀어라. 자, 여기서 성경이 증언하는 솔로몬 왕이 이제 보여주었던 참된 지혜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참된 지혜의 본질일까요? 첫째로, 지혜는 지식과 다른 판단력 혹은 분별력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소위 지식화의 시대 혹은 지식이 홍수처럼 밀려오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삶의 질이 옛날보다 더 상승되었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더 많은 스트레스, 더 많은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허덕이는 이웃들과 우리네 자신의 삶을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지식이 증가하고 정보의 홍수가 다가오고 있지만 그것이 반드시 우리의 삶의 퀄리티를 상승시키지는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판단과 선택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일찍이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지식과 지혜의 차이를 잘 말해 주었습니다. 그는 사람은 많은 지식을 갖고도 여전히 어리석게 혹은 지혜롭지 못하게 행동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지혜 있는 사람은 어리석게 행동하지 않는다고. 그 이유는 지혜로운 사람은 지식의 한계를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얼만큼 모르고 있는 것이 많은 것을 아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사실은 지혜로운 사람이란 말입니다. 대체로 지식의 소스는 어디에서 얻습니까? 책에서 얻죠? 혹은 선생님, 스승을 통해서, 혹은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 대부분의 정보를 얻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일상의 경험에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은 정보만 의지하지 않습니다. 경험에 비추어 판단합니다. 그래서 덜 실수하고 덜 일방적인 결론을 내립니다. 경험이 많을수록 더 조심성스럽고 더 넓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안전하게, 보다 객관적으로 이타적인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요. 또 둘째로, 비생산적인 지혜의 출처가 사람이라면 지혜의 근원, 참된 지혜, 복된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일찍이 땅의 지혜와 하늘의 지혜의 차이를 날카롭게 구별하여 말합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하지만 그 다음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과 비교해 보세요. 읽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솔로몬에게 임했던 그 지혜, 그 지혜는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기도로 얻을 수 있었던 지혜였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처럼 복된 지혜의 사람이 되려면 여러분과 저에게 먼저 필요한 것,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죠. 책이나 인터넷에서 지식을 얻을 수 있지만 그때그때 삶의 정황에서 복된 판단을 할 수 있는 지혜는 기도로만 얻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나간 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에게 쉬지 않고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했던 것입니다. 쉬지 않고 드려지는 기도만이 우리는 역경을 돌파하는 지혜의 소스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시편 기자와 함께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편 72편 1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시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아멘. 여기 시편 72편 맨 앞에는 솔로몬의 시라는 제목이 붙어 있죠. 우리는 솔로몬과 함께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다스리는 자들에게, 모든 재판하는 자들에게, 그리고 모든 공동체의 리더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마땅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참된 지혜의 본질, 그것은 참된 지혜의 성육신으로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태인들은 하나님의 기적이나 능력에 목말라 있었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표적이, 하나님의 기적이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나느냐에 관심이 제일 많았습니다. 나 당시에 그리스인들, 헬라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지식에 목말라 있었고, 그래서 철학자들을 찾아 지식이나 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네, 유대인은 뭘 구해요? 표적, 기적을 찾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그런데 바울사도는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 이제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누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리스도가. 누가 하나님의 지혜이십니까? 그리스도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된 그 특권을 이제 이렇게 선포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예수가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예수만이 모든 참된 지혜의 근원이다. 이 사실을 확신하고 날마다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초대교회를 뒤흔들었던 이단 가운데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었어요. 노스티시즘, 영지주의. 그들은 그들만이 특별한 영적 지식, 특별한 영적 비밀을 알고 있다라고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사도는 그런 영지주의자들에게 맞서서 골로새 성도들에게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뿐이고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보다 더 중요한 지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요. 골로새 2장 2절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아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깨달은 사람은 다 깨달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떠나서 무슨 지혜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떠난 어떤 지혜도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갈망하고 우리가 소원하던 모든 지혜, 모든 지식이 다 들어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그가,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경이 가르치는 참된 지혜, 하나님의 모든 지혜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지혜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한나라의 권력의 최고봉에 앉아있던 왕이 사회적인 가장 밑바탕에 있었던 약자인 매춘부들의 재판사건에 직접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것은 매춘부의 인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음을 가르치는 성경의 교훈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의 사소한 재판거리는 사실 솔로몬 왕이 나서지 않아도 될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감당할 신하가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솔로몬 왕이 기도로 하나님의 지혜를 얻었다는 사실을 증언한 후에 그 첫 번째 케이스로 이 두 사람의 매춘부의 케이스를 왕이 직접 관여하면서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 보십시오. 본문의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그리고 왕은 이 두 여자가 직접적으로 자신들의 케이스를 왕의 면전에서 진술하는 그런 허가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잠언서의 몇몇 구절들을 통해서 이때의 솔로몬 왕의 심정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잠언 20장 8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심판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악을 헤아리고 징벌하는 것이야말로 왕의 소명임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또 잠언 25장 2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25장 2절 시작.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용서는 하나님의 고유한 권한이지만 이 땅의 치리자들은 왕은 공명정대하게 이를 판단하고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마침내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사 그가 행하실 중요한 미션을 구약의 이사야서를 예언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을 상기하십시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은혜의 해, 은총의 해, 이건 희년을 말하는 것이에요. 희년이 되면 모든 인간을 자유롭게 하는 하나님의 해방이 선포됩니다. 그리스도는 바로 희년의 주인공이세요. 인간에게 참된 자유와 참된 공의를 베풀기 위해서 그분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로마서 2장 16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의 일을 선포함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누가 그날 그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까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이제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 계시록 22장 12절에서 역사의 끝날에 대한 증언을 들어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날이 속히 올 것입니다. 심판의 날이 말입니다. 그때 솔로몬보다 더 큰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사람들이 살아온 인생을 살펴 어떤 사람에게는 상급을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을 선포하실 것입니다. 마치 오늘 본문의 아이의 친모에게는 아이를 돌려주는 상을 베풀고 아들을 훔쳐 살해하려 한 여인을 심판하려 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날이 바로 심판의 날이 되고 그날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함께 드러나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심판이 동시에 드러난 사건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봅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긍휼과 자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분이 다시 오시는 날 그의 완벽한 지혜로 인류의 역사를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전능하신 주님, 공의로우신 주님, 사랑이신 자비로우신 그분을 의지하고 저와 여러분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의 근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날씨가 무더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지혜로운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을 붙들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때로 내가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판단할 수 없는 어둠 속에 헤맬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여 우리를 도와주시사 명쾌한 판단 속에 인생의 남은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우리가 공의로운 판단으로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를 나에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지혜를 주셔서 우리도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 앞에 닥쳐있는 모든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고 앞을 향해 나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이 되도록 성령으로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도우심 따라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 그래서 실수 없이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잘했다 칭찬받는 종이 되는 이 여름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